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션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진호라고 하고요. 저 이름만 얘기했는데 벌써 와. 막내에서 터지신 거죠? 막내에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키는 제가 제일 큽니다. 184cm인데 아, 커요, 커. 커요. 조금 저희 의상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너무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나 봐요. 옷들도 조금 소화하기 힘든 옷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면 모델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운동, 체육돌, 아. 네, 운동을 제가 좀 당당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육대라고 하죠. 아육대에서 달리기를 나갔어요. 아, 선글라스가 눈에 안. 네, 제가 60m 달리기 종목에 나갔었는데 광속 탈락했죠. 광속. 광속으로 탈락하고 그냥. 근데 그게 되게 아쉽게 떨어졌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피하고 싶은 상대가 한 분 계셨는데 그게 B2B 민혁 선배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B2B 민혁이 빨라요. 민혁이 빠르다.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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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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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아, 민혁이 빠릅니다. 민혁이 빠릅니다. 육상 선수 출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 탈락, 예선 탈락할 거 우리 다 나갔지. 우리 그거 잘하는데. 저희도 예선 탈락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운동 나가면 이제 적지 마. 운동. 적지 운동 적지 말고. 저희도 예선 탈락이라고 쉽게 어디 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요. 참가상 아니야, 참가상. 맞아 아니야. 자. 화났다. 지금 화났다. 화났다. 조심해. 조심해. 화났다. 진짜 깡패라고 써는 그만해. 그만해. 지금 화났다. 그나마 카메라 앞에서 다행이야, 지금. 끄지 말아 주세요. 해봐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있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막내 온탑이라고 저희 팀이 복싱을 했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복싱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 후로 저희가 그냥 뭐로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얘도 말 안 해요. 저희는 뭐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저희 그냥 진호가 같은 방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근데 일단 저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은 잘해줘요. 제가 해가 돼서 문제지. 네, 근데 제가 조금 몸이 뭐 불편하다거나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근데 그걸 그냥 제가 숨기지 못하고 그때 얘기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그게 안 통한다 싶으면은 뭐 약간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도 있긴 한데 오늘 힘들다. 오늘 힘들어. 오늘 힘드네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고요. 예, 짧고 굵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